공손추 상 세 번째 자발적 복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왕도 정치의 이상을 줄곧 말해왔던 맹자는 스스로 왕도와 패도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왕도와 패도를 일컬어 온 지 오래되었고 이제 그 실상을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패도란 토지와 군사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본래 어진 마음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인을 내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패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져야만 사람을 제어하고 그 공적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본래 마음에 있는 덕을 미루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왕도라 말한다. 왕도를 행하는 자는 당초에 나라의 크고 작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힘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만물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자신에게 있어 비록 큰 나라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탕 임금과 문왕은 모두 왕도를 시행했던 이들이다. 탕 임금은 70리로서 일어나고 문왕은 100리로서 일어났으니 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힘으로서 인을 빌리는 패도와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왕도는 다 사람을 복종하도록 한다. 그러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힘이 충분히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의 복종을 얻는 자는 마음속 깊이 그 덕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지성을 다해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도와 패도의 구분이다. 공자 같은 이는 예초부터 세력과 지위가 없었지만 70여 제자가 모두 마음으로 복종하여 털끈 만큼도 억지로 하지 않았다. 지성으로 복종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시경에서는 왕도를 행한 덕화가 퍼져 동서남북 어디서나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덕으로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복종이라고 다 같은 복종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패도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복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패도는 자신의 권력을 보여줄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왕도는 힘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는 더디지만 결국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정치가 시행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바로 맹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